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깜짝 놀랐었죠. 원래 중간남님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중간남님이 좀 멀리 떠나신다고 하셔가지고,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번에도 지난번 BHC와 똑같이 본사에 문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맘스터치에서는 답변은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외부로 공개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빨간 줄로 강조로 빡 해주셔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맘스터치 사이버거의 내용을 소개해드릴 때에는 그냥 본사의 답변 내용을 다 빼고 지금까지 중간남님이 프랜차이즈들을 조사하면서 쌓아오신 배경 지식, 또 맘스터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던 구독자분의 답글 등을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맘스터치 사이버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간남님에게 촬영을 위해 구매했던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그동안은 이렇게 조금씩 소분을 해서 짬짬이 계속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이제 BHC부터는 이렇게 많이 구매한 음식들을 가지고 한 재료가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약간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 좀 맛있게, 다양하게, 즐겁게 먹는 먹방 영상으로 만들어서 같이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요 영상도 봐주시고, 요 영상 이후에 올라오는 맘스터치 42버거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간간이 커뮤니티에다가 뭐 이런 걸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또는 이번에 이걸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샀는데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올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또 답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 참고해서 먹기도 하니까요. 댓글로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맘스터치 사이버거의 평균 중량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맘스터치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사이버거의 공식 중량은 200g입니다. 그러면 과연 맘스터치 5개 지점에서 구매한 10개의 사이버거 평균 중량은 200g을 넘을지 안 넘을지 지금 확인하러 가시죠! 자,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먼저 1호점의 첫 번째 사이버거는 봉지째로 287g, 그리고 두 번째는 252g입니다. 그리고 2호점의 첫 번째는 259g, 두 번째는 246g, 3호점은 246g, 250g, 4호점은 296g, 256g, 5호점은 300g, 291g. 5호점은 양이 굉장히 많네요. 6g, 종이는 6g. 이렇게 해서 5개 지점에서 총 10개의 사이버거의 평균 중량을 재봤더니 263g이었습니다. 근데 홈페이지에 분명히 공식 중량이 200g이었는데 263g이네요. 그럼 패티도 한번 볼게요. 1호점 패티 142g, 126g. 2호점 패티 131g, 128g. 3호점 패티 123g, 133g. 4호점 패티 140g, 112g. 5호점 패티 145g, 138g. 5개 지점에 10개 사이버거의 패티를 평균 내봤더니 패티의 평균 중량은 131.8g, 약 132g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래 본사에서 공급하는 패티의 적정 중량을 딱 말씀드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아쉽네요. 저는 알고 있긴 한데, 근데 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112g짜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얘는 좀 작아 보인다. 112. 근데 그것도 본사에서 공급하는 정량보다는 무게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럼 본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원래 적정량은 이건데 이거대로 그대로 나가면 패티가 좀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적정량보다 좀 더 많이 제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112g이 좀 유독 작긴 했는데 같은 지점에서 시킨 다른 패티는 140g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약간 좀 운빨이 아닌가. 총 10개 중에 하나만 이렇게 좀 유독 적었으니까 한 10분의 1 확률로 이렇게. 그래서 이건 점바점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패티를 이렇게 일일이 분리하면서 느낀 건데, 요거 좀 작아 보이는데? 요건 좀 커 보이네? 이렇게 했는데 막상 무게를 쟀을 때에는
거의 비슷했어요, 무게가. 그래서 맘스터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던 구독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닭이 이렇게 닭다리 살이 이렇게 오면은 그거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튀김옷을 매장에서 직접 묻혀서 이렇게 튀기는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뭐 동글동글하긴 한데 어떤 건 좀 이렇게 두껍게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좀 더 얇은데 좀 넓게 퍼질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차이 때문에 모양은 좀 크고 작아 보이지만 중량은 전체적으로 비슷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아르바이트생 분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진짜 TMI거든요. 근데 피클에도 정량이 있다고 합니다. 피클의 정량은 3개라고 합니다. 레시피에 그렇게 쓰여 있대요. 근데 이번에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 피클을 두 개만 준 지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채소의 양은 딱히 막 정량이라고 빡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지점별로 좀 다르더라고요. 4호점, 5호점이 좀 풍성하게 채소를 많이 줬고 실제로 중량도 좀 괜찮게 나가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2호점이 조금 채소가 적더라고요. 그게 아쉬웠어요. 피클도 두 개였어요. 뭐 제 것만 그런 거였겠죠? 이런 건 좀 점바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일관성이 있다랄까? 지점마다 이렇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량보다는 다들 많이 주더라. 그것도 상당히 많이 주더라. 요게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맘스터치가 처음에 이제 유명해진 게 맛도 좋은데 양도 많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버거다. 이렇게 해서 맘스터치가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뭐 오늘 조사한 결론을 내보면 역시 맘스터치가 맘스터치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총 10개의 싸이버거를 구매를 했는데요. 뭐 촬영을 하면서 야곱야곱 먹은 것도 있는데 먹방으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영상 다음에 올라오는 사이버거 먹방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제보가 하나 있었는데 프랜차이즈 지점을 직접 운영하시는 점주님께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 점주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정말 맛있게 해서 잘 하는데 몇몇 일부 지점들이 이렇게 안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 이거 먹고 마치 그게 이 프랜차이즈 전체 맛인 것 마냥 착각하면 어떡하냐 약간 이런 우려의 목소리로 제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조만간 그 프랜차이즈도 제가 한번 직접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본 프랜차이즈이긴 한데 진짜 맛있었으면 좋겠네요. 뭔 소리야? 오늘 홍사운드가 진행한 평균값 컨텐츠 어땠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하나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조회수 하나하나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